말하는 붉은 여우 꼬리. 아우, 갑갑해. 벤자민, 너는 괜찮아? 아니, 라일라. 나도 그래. 베란다에 있는 친구들은 잘 살고 있을까? 창문이 닫힌 유정이의 방 안에서 벤자민과 라일락은 햇볕이 몹시 그리워요. 아, 햇살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어. 페퍼민트, 조금만 힘내. 싱고니움도 내 옆으로 살짝 기대볼래? 산세베리아는 가지를 쭉 뻗어 페퍼민트와 싱고니움을 가려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산세베리아야.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나. 싱고니움은 흙이 바짝 말라서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요. 유정이는 식물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도 꽃집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이 식물의 이름은 뭐예요? 유정이 왔구나. 이 식물은 붉은 여우 꼬리라는 식물이란다. 복실복실한 솜털이 참 예쁘지? 유정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솜털을 만졌어요. 날 만지는 넌 누구니? 어머나, 깜짝이야. 방금 네가 말을 했니? 응,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질 때 넌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정이는 붉은 여우 꼬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이야? 정말인지 우리 집의 식물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유정이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유정이가 방 안에 시들해진 벤자민과 라일락의 잎을 만지자 유정아, 여긴 너무 답답해. 그래, 햇살이 정말 필요하다고. 어머나,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커튼을 활짝 열고 유정이는 베란다로 나가보았어요. 다른 식물들은 어떻지? 유정이 손이 닿자마자 여기저기 식물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유정이야. 유정이가 왔어. 그러네. 유정아, 우리 목이 정말 말라. 얘들아, 난 너희들을 보는 것만 좋아했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 유정이는 얼른 물뿌리개를 가져와 골고루 물을 뿌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정이는 다른 때보다 바빠 보이네요. 유정아, 뭐 하는 거니? 이 아이들은 햇살이 필요해요. 원에 가 있는 동안 밖에 놓아두려고요. 책상 위에 벤자민과 라일락을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로 옮기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도울게. 싱고니움은 어디로 옮길까? 저쪽이요. 약간 그늘진 곳이 좋대요. 우와, 시원해. 벤자민, 넌 어때? 응, 라일락. 맑은 공기를 맡으니까 정말 좋아. 햇살도 좋고. 벤자민과 라일락은 기지개를 쭉 펴며 마음껏 공기를 마셨어요. 그때 그늘진 곳에서 쉬고 있던 다른 식물들이 반갑다며 인사를 하네요. 어이, 친구들, 오랜만이야. 어머, 정말 반가워. 근데 거기는 햇살이 없어서 춥지 않니? 응, 싱싱이, 민트, 그리고 나는 서늘한 곳이 더 좋아. 산세베리아가 휘어져 있던 허리를 쭉 펴며 말했어요. 원에서 돌아온 유정이는 곧장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유정이는 식물 친구들에게 물도 주고 수건으로 잎들을 닦아주기도 하였어요. 유정아, 정말 고마워. 캬, 시원하다. 물이 꿀맛이야. 식물들은 잎과 가지를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유정이가 식물들을 잘 가꿀수록 집안에는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가득 퍼졌어요. 어느 날 물을 주려고 베란다에 간 유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안녕, 유정아. 어머나, 붉은 여우꼬리잖아. 엄마가 너에게 주려고 선물로 준비하셨단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잘 돌봐줄 거지? 유정이는 붉은 여우꼬리 화분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